아니 저보고 사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소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3은 북한의 지시로 시작됐다. 김구 선생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국힘당 국회의원 태영호가 직접 한 말입니다. 4.3항쟁은 미군정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위대한 항쟁입니다. 태영호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태영호 당신은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지시를 받아야만 싸웁니까? 태영호 본인이 적폐들의 지시를 받으며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밖에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김구 선생이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분단을 막기 위해 싸운 것은 애국과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감히 역사의 진실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입에 올리지도 못할 그런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바로 김구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태영호의 역사 왜곡 망언은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외친 우리 국민들의 역사를 짓밟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국민들이 태영호에게 사과를 요구했더니 태영호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은 하지만 역사인식에 대한 내 소신은 지키겠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의 요구와 정서를 대변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 뜻대로만 할 거면 왜 국회의원 나왔습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역사 왜곡과 직무유기를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는 태영호에게 12명의 대학생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역사 왜곡 일삼는 태영호는 사퇴하라를 외치며 태영호 사무실에 면담 요청을 하러 갔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간 대학생들은 윽박지르는 사무실 관계자의 태도에 굴하지 않고 4.3항쟁 모욕하는 태영호는 사죄하라, 망언 제조기 태영호는 국회의원 사퇴하라, 태영호를 비호하는 국힘당은 해체하라를 외쳤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몸에 멍이 들 정도로 과격하게 연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끝까지 외침을 멈추지 않았고 연행된 직후로는 항의 행동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의 이런 행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영호가 사퇴해야 다시는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진짜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학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미래 세대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는 지금이 대학생들이 연행된 지 24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도 연행된 12명의 대학생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뒤에 화면에 웹자보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더 빨리 석방되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서도 대학생들이 12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석방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촛불 시민분들께서도 관심과 지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촛불에 나와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려
촛불 시민분들의 뜨거운 의지를 본받아 저희 대학생들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지키도록